미나상, 고니치와. 자, 벌써 100일을 앞두고 있네요. 요즘 너무 덥고 지치는 날씨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100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서늘하기까지 한 긴장감마저 돕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일본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건 바로 다르마라는 아이템인데요. 발음도 뭔가 귀엽죠? 실은 오뚜기 인형이에요.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즉,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인형인데요. 자,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생긴 건 너무 좀 무섭게 생겼죠? 실은 달마대사를 이렇게 오뚜기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달마, 즉, 다르마.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달마대사의 그림을 가게나 혹은 사업장에 걸어두면 돈을 많이 벌고 소원도 성취하고 뭔가 성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들 하죠. 그래서 식당처럼 가게를 오픈할 때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바로 이 오뚜기 인형을 선물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구입하기도 해요. 맨 처음에 구입하러 가면 이렇게 눈이 그려있지 않습니다. 뭔가 목표를 세웠을 때, 우리 목표라는 단어에서도 목, 바로 눈목자죠. 자, 따라서 이 오뚜기를 사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왼쪽 눈을 먼저 그려넣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겠죠. 혹은 1년, 혹은 2년, 뭔가 계획했던 대로 마침내 목표를 성공으로 이루었을 때, 바로 오른쪽 눈을 그려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다르마의 용도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두 눈이 완성되어 있는 달마를 가진 어떤 친구라던가 지인을 보게 되면 뭘 이루셨나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에티켓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100일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이 사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 달마를 선물할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통해서 달마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뚜기처럼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 결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달마의 오른쪽 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었어요. 늘 항상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염원하고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페이스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수능 바로 그날, 오른쪽 눈이 명확하고 동그랗고 예쁘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해요. 자, 일본어를 선택하신 분들,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응원합니다. 특히, 일본어를 선택해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100일 동안 제발 초조하지 말고 늘 했던 그대로 앞으로의 100일을 알차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르마처럼요. 넘어지지 말고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개념 정리를 가지고 유형 트레이닝에 이제 집중하고 돌입해야겠죠. 바로 기출을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출을 푸시다 보면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 빈출됐던 것이 또 빈출되고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때는 이미 모든 유형과 실전 대비 능력이 갖추어진 상태죠. 자, 혹시 여러분들, 아직 개념 정리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휘 확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일본어 그리고 제2외국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완화됐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어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독해라던가 모든 지문들이 이렇게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다소 어려운 문법 조금 틀리거나 헷갈리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 확보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확보된 점수를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거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초조해 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림 없이 좋은 결과
100일 후에 가지실 수 있도록 늘 응원하도록 할게요.